아우디 Q3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해볼게요. 아우디 Q3 MMI 확인하는 방법은 메뉴. 여기 버튼 있죠? 여기 보시면, 셋업 MMI. 그러면, 1시 버튼. 그러면, 언어 디스플레이 밝기 쭉 나오는데, 버전 정보. 그럼 여기, HN plus RKR AU P0810 써있죠? 이게 이 차의 MMI 버전입니다. 시공해 볼게요. 공구는 안쪽에 손 대면서 공구로 빼내면 됩니다. 아우디 Q3. Q3 모니터 탈거해 볼게요. 아우디 Q3 순정 모니터 탈거 완료. 일부러 테이핑된 배선들이 아름답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완전 덮기 전에 지금 배선 다 연결했으니까 정상 작동 체크해 볼게요. 여기 포지가 덜렁덜렁하죠? 당황하지 않고 그냥 쪼이시면 돼요. 한번 테스트하고 덮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불 들어오고 램프에 불 들어오는 거는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아, 부팅하고 있죠?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왔죠? 카인포? 불은 들어오는데 블랙아웃. 이건 세팅하면 되죠? 세팅은 공장 설정에서 합니다. 네, 비밀번호 8888. 여기서 아우디 세팅. 해볼게요. 화면 들어오네요. 어디서 했냐면 세팅에서 카 타입에서 5번 선택했습니다. 5번. 원하는 어플을 두개 여시고요. 박스. 박스를 팀앱 하나 열고 유튜브를 열었다. 여기서 박스 두개 있는 걸 누르시면 지금까지 쓴 어플들이 위아래로 보입니다. 위아래로. 왼쪽에 쓸 T맵 유튜브라고 써있는 맨 위에 상단 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왼쪽에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라고 회색 박스가 생겼는데 드래그해서 회색 박스가 반차면 손 놓습니다. 이러면 반반 사용이 돼요. 아우디 Q3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하고 지금 어플 깔고 있습니다. GPS는 당연히 순정을 연결해서 이게 모니터가 뒤에 플라스틱 커버에서 따라락 소리가 나서 그 부분에 이제 약간 스폰지 작업을 좀 했더니 이제 안 나네요. 그래서 좀 거슬렸는데 예, GPS는 순정 안테나 연결돼서 안정적인 수신 확인하고 있습니다. 플로, 네이버, 다양한 티맵, 카카오맵 이제 깔 거고요.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도 가능하고 제트링크 5 이용해서 카플레이도 시공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순정 후방 카메라 그대로 연동돼요. 이렇게 지금 라디오, 텔, 내비 이렇게 불 들어오면서 램프에 불 들어오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스의 aux 외부 오디오 입력. 차량 스피커가 연결되죠. 이게 자동차 모양이 아마도 여기서 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약에 들어가니까 공장 설정 비밀번호 84개 보니까 아까 시면 5번이었죠? 나머지는 캠모드 뒷문 요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UI를 공장 모드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신형으로요. 네, UI 바뀌었네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 모두 다 연동되고요. 아까 보시면 카카오내비 팀에 플로우 다 설치했죠. 네이버 내비게이션까지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번호 인증 또는 T월드 아이디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다.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플레이스 캡틴 홍.